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내용이 많이 길어서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꿈해몽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양이 방대하고 꿈해몽을 시작하면은 한 500편 이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망설이고 있어요. 우리 무속인이나 흔히 말하는 신가물이 있으신 분들, 신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분들은 특히 꿈을 많이 꿔요. 무속인으로 내가 직접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꿈을 많이 꿔요. 꿈이 예지력을 갖고 있는 꿈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조합되고 있는 상이라는 게 있어요. 상. 내가 머릿속의 잠재의식의 기억 속에 있는 상들이 꿈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도 무속인들은 일반인들보다 정신세계가 좀 다른 면이 있고 내 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님들이 수시로 움직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나의 잠재의식과 어느 때는 조상님의 움직임과 어느 때는 예지몽과 선몽과 어느 때는 그냥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걱정거리, 고민거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지몽이나 선몽도 많이 꾸고요. 술령님에 관계된 꿈도 많이 꾸고요. 또 어느 경우는 내가 혼자서 기도를 하고 상상하라고 하다 보면은 뭐 부처도 보이고 우주도 보이고 뭐 신선도 보이고 이런 꿈도 많이들 꿔요. 그런 꿈은 그래도 희망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위험하거나 아프진 않은데 가위도 자주 눌린단 말이에요. 막 누가 쫓아오고 막 칼을 들고 덤벼들고 달려두고 이런 가위 눌리는 공포스러운 상황에 꿈을 꾸라면은 식은땀을 쭉쭉 흘리고 야 이러다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신당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부정이 탔나 악귀가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크게 무당이 꾸는 꿈은 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한다면 하나는 내 심리 상태가 불안해서 내가 지금 손님이 없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악몽을 더 자주 꾼다는 거예요. 어떤 신령님들이 들어올 때에는 그 신들의 모습이 우주로 보였다가 불로 보였다가 한신할아버지, 도사할머니, 장군님 이런 꿈들의 모습으로 보이고 또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그 새로운 분이 오실 때는 반드시 그런 어떤 형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조상님을 찾아야 되고 합의받아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의미고요. 대부분은 무속인들의 꾸는 꿈이나 일반인의 꾸는 꿈들도 거의 90%는 잠재의식의 발로입니다. 다만 무당이 내일 굿이 있다, 내일 손님이 오기로 돼 있다 하는 그날 새벽 눈뜨기 전에 5분 10분 전에 꾸는 꿈은 거의 90% 이상이 다 예지몽이라는 거예요. 그날 오는 손님에 관계되는 꿈, 그날 굿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꿈이라는 거. 우선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해드리고 제가 한번 시간을 잡아서 무속인이 꾸는 꿈과 일반인이 꾸는 꿈과의 차이점부터 어떤 꿈을 꿨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을 아마 다음 달 정도부터는 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예고편을 했는데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재촉을 한번 더 해주시면 강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